안녕하세요. 오늘 4월 15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 투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미리 사전투표를 했었고요. 정말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그 투표하고 관련된 이런 기사이기도 한데요. 이미 몇 차례 소개했었던 인민미술관에서 열리는 그 세일꾼이라는 선거하고 관련된 이런 전시인데요. 거기에서 그 노용석 기자가 그 33년 전에 문제가 됐던 그 불호울 투표함, 그것이 역사의 어떤 기록적인 역사의 상처로서 이것이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패러다임, 또 많은 것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중앙일보의 최선희의 문화예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미술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VR 가상현실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바제 아트 페어 홍콩이 취소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뷰잉 이런 걸 통해서 작품이 판매된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하고 관련돼서 박물관, 미술관의 많은 콘텐츠들이 온라인 수업의 교재 또는 콘텐츠로 활용이 된다는 이런 기사인데요. 이런 것이 그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데 이런 곳에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세계일보하고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에 수업의 보조 교재로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것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계일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일본의 도서관들과 협력해서 동아시아 디지털 도서관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요. 올 9월부터 서비스를 공개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시하고 관련된 건데요. 연합뉴스에서 전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 마포의 그 서교동에 있는 그 자음과 몸 문학출판사로 유명하죠. 그 건물 5층에 미술공간 스페이스 자모가 개관이 됐다. 그래서 그 전시의 개관전이 김태현 씨의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이 전시가 열린다는 건데요. 이 전시는 그 아트 트레이드 편집 주간이었던 독립 큐레이터 유병학 씨가 기획을 했다는데요. 이 전시가 17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다. 그 아트 트레이드는 전에 그 자음과 모음에서 발행했었던 격주 미술 잡지였었죠. 그때 그 미술 잡지 창간호가 그 박수근의 빨래터가 위작일 것 같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사회적으로 큰 회오리바람, 태풍의 눈이었던 그런 잡지였었었죠. 또 전시에 관련돼서 이건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지금 그 데이비드 오스트로스키 전시죠. 이 전시 작가의 작품이 미국의 대통령의 딸 이반카 트럼프 거실에 걸려 있다. 이런 또 화제성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또 독일의 작가이고요. 추상 쪽에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또 류미제 갤러리에서 김인옥 씨, 그 채색화가 있죠. 이분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연한 봄의 색깔, 봄의 색채를 마음속의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탈북 작가. 어떻게 보면 탈북 작가라는 이런 레테로 이런 거는 뜰 때가 됐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소개하기 쉽게 이 작가를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선문 씨의 작품이 CR 컬렉티브에서 전시가 열린다는 기사가 지금 연합뉴스에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지동의 갤러리 웅에서 오묘초 양원빈 유충목 작가가 참여하는 조금 특별한 조형. 저도 이 전시에 다녀왔는데요. 약간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조형, 또 거기 움직이는 작품을 출품한 양원빈 씨 작품도 있고요. 특별한 조형전이 열립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집콕, 방콕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방에서 누워서 감상을 할수 있다. 이게 조선일보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거는 동아일보의 손택균 기자가 썼는데요. 새로 나온 스위스 건축가들의 대담집 건축문답.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책 신간이 저희에게도 도착이 됐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볼륨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입장, 개념, 비전, 이런 것이 문답식으로 풀려져 있는, 문답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건축에 대한 책입니다. 또 건축에 대한 기사로서 한국일보의 강지원 기자가 시리즈로 쓰고 있는 집공사, 집과 공간과 사람에 대한 건데요. 파주 동파동에 있는 한옥 같은 집, 이런 것이 시리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중원의 건축 오디세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맞춘 위의 도시 상하이, 서구 열강의 흔적이 브랜드가 되었다 해서 외국의 건축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조선일보의 이광표, 옛날에 그 동아일보 문화재 전문 기자였었죠. 지금 서원대 교수인데, 지금 몇 달째 일사일론을 쓰고 있는데, 왜 고을을 훔칠까? 고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석간은 오늘 휴일이라 석간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상 오늘 신문 또 통신사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오후 좋은 시간 되세요.